안녕하세요. 송쌤인 여름쌤의 1년 내내 특별 안날 3D 페이퍼 15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독도의 날 입체 미술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영토인 동도와 서도를 배경으로 한 독도의 멋진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해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도안, 가위, 풀, 색연필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두꺼운 선을 따라 자릅니다. 종이 전체를 들고 오리는 것보다 작은 조각을 내어 오리면 편합니다. 지금 오리는 부분은 배경입니다. 배경에는 동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리는 부분은 그림 1입니다. 그림 1에는 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리는 부분은 그림 2입니다. 그림 2에는 독도 경비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리는 부분은 그림 3입니다. 그림 3에는 괭이 갈매기와 강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옆면은 부채접기로 접어주세요. 배경에 옆면을 붙여줍니다. 옆면 2에는 옆면 2를 붙입니다. 옆면 1에는 옆면 1을 붙입니다. 그림 1에는 서도를 붙입니다. 그림 2에는 독도 경비대를 붙입니다. 액자 붙이기에는 독도의 날 액자를 붙입니다.
그림 3에는 괭이 갈매기와 강치를 붙입니다. 옆면을 늘려 입체감을 줍니다. 완성! 여러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송쌤앤 여름쌤의 입체미술 활동 1년 내내 특별한 날 3D 페이퍼 15 인터넷에서 스케치북을 검색해보세요.